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시집 가셔야지. 어디에? 지역은 어디로? 인천이. 그럼 더더구나 잘하고 가셔야 되겠네. 올라가나요, 이거? 당연하지. 근데 얼굴이 안 나오잖아. 나 이렇게 나와야 돼. 아무것도 안 보여. 강의비요? 응. 참 쉽지 않네. 어제 술을 먹었는데 이게 스타벅스 해장 음료라고 해서 주문해봤거든요. 맛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로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또 약간 쌀쌀해요. 저는 지금 웨딩홀을 가고 있습니다. 웨딩홀 투어? 사실 계약을 하러 가는 건 아니고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대략적인 전적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물이나 캐 준비해서 가고 있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웨딩홀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원래는 딱 여기서 해야겠다, 여기서 해야지 라는 웨딩홀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제 아는 동생이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저희가 그 웨딩홀에 가서 밥도 먹어보고 또 웨딩홀도 보게 됐는데 사실 올 1월에 그곳에서 웨딩 박람회가 열려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뭔가 예산이라던가 대략적인 견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웅장형 예식인 거예요. 일단은 뭐 이게 약간 신랑 신부가 좀 커스텀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너무 공장처럼 찍어내는 결혼식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좀 찾아보다가 정말 저의 선택지도 없었던 그 웨딩홀을 한번 가보려고 이제 지난주 예약을 하고 지금 상담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결혼 날짜가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계약은 아직 하지 않지만 괜찮으면 이제 원래 후보였던 그 웨딩홀과 지금 상담을 가본 이 웨딩홀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약간 이 웨딩홀은 좀 제가 좀 그 원래 생각했던 웨딩홀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좀 많이 보완해 줄 수 있는 웨딩홀이고 거리는 조금 있지만 이제 원래 후보지에 놓던 웨딩홀을 A 웨딩홀이라고 한다면 그 A 웨딩홀이나 지금 상담을 가고 있는 B 웨딩홀이나 이런 뭐 거리상에서는 별반 없을 것 같다. 다만 그 B 웨딩홀이 조금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조금 멀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 거리상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그냥 너가 그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곳에서 해라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그 분들이 많이 싸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 결혼 준비는 나만의 결혼이 아닌데 나 혼자 준비해야 하냐 뭐 이런 의견이 이런 의견으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서 네, 많이 싸운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그가 위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냥 저는 뭐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 되게 좋아하니까 전 이걸 혼자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남자친구가 아니더라도 뭐 저희 엄마든 뭐 저의 친구들이든 그들이 제가 뭔가 이렇게 뭔가 결정을 하기 어려운 순간에 도와주는 거 정말 땡큐이지만 이렇게 나와 함께 막 붙어서 같이 준비를 해달라고 저거 자체도 너무 그 사람한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 사람들도 제가 반대 생각해도 나한테 같이 준비해달라고 하는 거는 저는 또 같이 준비해달라고 해줄 수 있지만 좀 그래도 혹여나 막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후회하게 될까봐 저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사안일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는 거고 좋아. 어우 갑자기 또 이렇게 장점이 더 갑자기 또 너무 좋아지네. 여기 정도면 괜찮지. 일단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괜찮고 그냥 너무 제가 원한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엄청 그 생화 냄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꽃냄새를. 근데 딱 그 어떤 느낌일지 어떤 컨셉이 딱 잡히더라고요. 전 제가 또 이제 나이차가 많이 나는 결혼이다 보니까 또 그 어린 그리고 젊은 그런 재미난 결혼식을 하고 싶어가지고 많은 이벤트를 머리를 굴리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로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보험이 만료가 돼가지고 자동차 보험을 이제 새로 가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캐롯이라는 곳에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연간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 주행거리별로 계산할 수 있는 캐롯이라는 보험사에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행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냐, 바로 이 장착할 수 있는 어댑터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거잭에다가 꽂을 수 있는 형태라서 이제 이 캐롯 어플에서 그 연결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거잭에 꽂을 수 있는 형태고 여기 SOS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SOS를 누르면은 이제 보험사에서 오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근데 벌써 눈물 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근데 너무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죠, 이거죠. 좋습니다.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 안 어울리다, 안 어울리다.
어울리다.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는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여성과 드레스 1차 투어를 갈 거고요. 2차 투어는 본식 한 달 전에 또 이제 미적 감각도 갖고 계시고 굉장히 냉정한 판단과 센스도 곁들일 줄 아는 우리 엄마와 그것이 안나 친구와 2차 투어를 갈 예정입니다. 제가 3월에 제주 웨딩스냅을 찍고 그 웨딩스냅을 준비하는 과정이 꽤나 힘들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즉흥적인 것도 같으면서도 그런 대대적인 행사에는 정말 슈퍼는 제이거든요. 드레스 하나하나 블로그 홈페이지 다 뒤져서 저에게 어울리는 드레스를 선정을 해서 갔고 메이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캡처해서 어떤 느낌으로 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 스냅 작가님한테도 어떤 포즈로 찍고 싶은지 어떤 컨셉으로 가고 싶은지를 PPT로 만들어서 PDF 파일로 전달을 드렸고 너무 감사하게도 작가님께서 그걸 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매우 매우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공 작품이 나왔고요. 저희는 그걸 너무 만족을 해서 추가로 정말 스튜디오 촬영은 생각을 접었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이 웨딩스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말 그것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가만히 생각해 주시면 돼.